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합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밭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서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성경에 보면 이방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곳들이 있지만 이방 사람이 마치 자기가 쓴 것처럼 기록된 것, 진짜 이방 사람이 쓴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다니엘 4장이 유일합니다. 다니엘서 4장은 마치 한편의 신앙 고백처럼 들리는데 누구의 고백인가 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종종 이방 왕을 써서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처럼 아예 통째로 한 장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인 왕은 없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사실입니다. 그는 꿈을 통해서 다니엘이 해몽할 때도 하나님을 높여드렸고 다니엘서 4장 1, 2, 3절도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마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경험하며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로 다짐한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보통 선교사로 나가든지 목사가 되든지 혹은 나는 평신도로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느 날은 장로가 되기도 하고 권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길로 갔던 분들이 다 목사가, 선교사가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으로 무려 46년을 통치하였습니다. 이 4장에 나오는 건 느부갓네살이 통치를 하고 완전히 바벨론을 전 세계의 가장 큰 제국으로 만든 그 전성기가 지난 다음의 이야기예요. 더 이상 전쟁이 할 필요가 없었던. 그리고 다니엘이 잡혔다 왔었던 것은 605년인데 그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쳤을 때고 아직 왕은 아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왕이 됐던 건 BC 604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다니엘을 잡아와서 다니엘이 그때 꿈을 이제 해몽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3년 후죠. 그리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늘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다니엘의 나이도 대략 4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의 나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할 때 다니엘의 나이는 10대였다고 한다면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정말 주님 앞에 너무너무 행복해서 나는 진짜 죽어도 좋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 누가 욕해도 그냥 반짝반짝 웃고 누가 화를 내도 이렇게 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다 수용할 것 같은 그랬던 분들이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분들이 무너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너무 모든 것들이 잘 돼서 교만해져서 무너지기도 하고요. 혹은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데 인생이 너무나도 바닥까지 내려가니까 주님 붙들고 그냥 몸부림을 치다가 나중에는 그냥 절망해 버리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 잘 돼서 타락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당대 최고의 나라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또다시 꿈을 꾸는데 그 꿈의 요지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나무가 엄청나게 크게 자라는 거예요.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거기 뭐 새들도 깃들고 막 이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능자가 보더니만 그 나무를 잘라내라 그래서 확 잘라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상태로 잘려진 채로 7년을 머물다가 회복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꿈을 꾸는데 그냥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섬뜩한 꿈이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 꿈은 말할 것도 없이 왕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죠. 그리고 왕이 교만하여 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왕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부탁하지요. 나는 이 일이 내가 사랑하는 섬기는 왕이잖아요. 왕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왕이시여, 정의를 행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지 모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무서운 것을 이미 경험하였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정하고 선정을 베풀었는지도 모릅니다. 날마다 눈을 감으면 꾸었던 그 꿈이 때때마다 생각나서 그 꿈이 본인에게 진짜 현실이 될까봐 너무 두려워서 바르게 살라고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자기에게 말 안 들으면 바로 목을 쳐라! 라고 했을 텐데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좀
반항하고 자기가 명령을 내렸는데도 제대로 하지 않는 신하들에게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며 넉넉하게 받아들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점점 더 부강에 기치기 시작했고 왕이 선정을 좀 베푸니까 백성들이 왕을 사랑하는 인기도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꿈이 무섭기는 했는데 안 일어나니까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교만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8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도 이루어지고요. 약속하신 축복도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요. 노력하는 것이고 또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2달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궁전 지붕이를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지붕을 걸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 불길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누가 또 지붕이를 걸었죠? 네, 다윗이 걸었잖아요. 다윗이 그전에는 전쟁 나갈 땐 늘 선봉에 서서 전쟁을 치렀는데 이제는 다윗이 굳이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부하들만 내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가지 않아도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 그만큼 교만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궁전 일을 거닐다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30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러분들 인터넷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지금은 없는 것을 치면 꼭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벨론 공중군전이라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메대 여인을 왕비로 얻은 다음에 그 여인을 위해서 어떻게 공중에 하여튼 궁전을 만들었대, 정원을 만들었대. 그게 공중정원이에요. 여러분들 인터넷을 쳐보면 나오는 얘기. 거기를 거니는 거예요. 공중에 정원이 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뭐 줄로 엮었는지 뭘로 했는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높은 곳에서 그냥 사방이 다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도 휘황찬란한 바벨론 제국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30절에 제일 많이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이라는 단어예요. 내가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 왕이 내가 능력과 권세로 나의 도성을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 내가 바꿔 말하면 교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하면 낮추신답니다. 31절 보세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그 경고하였던 내용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궁전을 걸면서 내가라고 하면서 이 내가라고 하는 말을 더 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들에서 짐승처럼 살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누가 인간을 다스리는지,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돌리시는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죽었을까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그때 뭐 사도행전 제가 묵상할 때 말씀드린 은색 옷을 입었대요. 이 빛이 반사되니까 그냥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거기다 이 사람이 그렇게 공명을 이용하여 소리를 내니까 소리가 너무나도 그냥 우렁차고 멋지게 울려 퍼지니까 아부하는 사람들이 얘기한 거죠. 저건 사람의 소리가 아닌 신의 소리다.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행동하다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 성경에 보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십니다. 왜냐하면 교만을 무너뜨리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자리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을 내려놓고 내가 올라가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교만한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내가 교만할 때마다 때리면 좋겠는데 교만한데도 하나님이 안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구석이 좀 보이면 하나님이 때리면 정신을 차릴 텐데 내버려 두시다가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보여주신 거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1년 견디지 못하고 교만하다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32절부터 보면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사람이 어떻게 짐승처럼 살 수 있겠어요? 역사학자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에 들었다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소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아시는 것처럼 침대에서 잘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뛰쳐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편한 것은 소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이슬 받고 왕이니까 어디 이렇게 모셔놔도 이 왕이 그냥 밤 되면 거기 가서 자니까 나중에는 이게 내버려 두게 되는 거죠. 머리 그냥 기를 대로 기르도록 그냥 살고 손톱 발톱 그냥 깎지 않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본인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하니 어떻게 왕노릇 하겠어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섭정을 하는 거죠. 다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지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는 기간을 7년으로 정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회복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7년이라도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되면 복이거든요. 7년 긴 것 같지만 우리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빠른 시간입니까? 7년이 지났습니다. 34절 보세요.
그 기간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람이 겸손해지면 어떻게 행동하는 줄 아세요? 하늘을 우러러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하늘. 물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지만 이거는 뭐 운유적이고 시적인 표현이죠.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절히 구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거예요. 그가 겸손하게 그의 훈련을 끝낼 때 그의 이성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권도 회복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겸손하게 만드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왕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믿게 되면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왕이 깨달은 거예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지위와 명예를 회복시키셨고 그는 그 이전보다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지난날에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한 후에 이게 느부갓네살이 성경에서 있는 마지막 말이에요.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누가 하는 얘기라고요? 이방 왕 느부갓네살의 왕이 마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혼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다라니까요. 내가 그런 마음과 그런 행동으로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이방왕 느부갓네살 왕보다도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왕인데도 그렇게 말이 안 되는 비참한 어려움을 경험하였듯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하여 별별 일을 다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 우리 지옥 가는 인생 아닙니까? 나이 들어가면 우리가 가져갈 게 뭐가 있겠어요? 정말 무서운 거는요, 하나님 모르다가 가는 사람은 불쌍한데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그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감사절이니까 하나님께 그냥 뭐 소잔한 것도 이렇게 감사하지만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계속 고백하면서 새벽에 나와요. 아 근데 정말 이렇게 그때도 감사했는데 정말 너무 감사한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온 감사가 있었어요. 뭐 다시는 얘기지만 제 큰아들을 제가 한국 군대를 보냈잖아요. 한국 군대를 다녀오고 미국 대학생들이 훈련을 받으면 미군 장교가 되는 ROTC를 지원했습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복학하기 전에 지원을 했어요. 근데 지원 조건이 뭐냐면 이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ROTC라면 이거는 뭐 영주권자도 괜찮은데 3학년에 ROTC로 들어가는 거는 좀 특별한 거예요. 얘를 왜 받아줬냐면 좀 특이하잖아요. 한국 군대를 갔다 온 애가 ROTC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조건이 뭐였냐면 네가 3학년에 복학하기 전에 시민권을 받는 게 조건이었어요. 근데 얘가 뭐 시민권 받는 게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기가 막히게 마지막 휴가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을 신청하고 7월 달에 애가 이제 인터뷰하는 날짜까지 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처럼 다 맞아 떨어졌어요. 그리고 애가 뭐 시민권 그 인터뷰하러 간다고 할 때 우리 가족 어느 누구도 걔가 시민권에 떨어진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내가 교회에 있는데 낮에 전화를 한 거예요.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영주권자는 해외에 나가면 6개월에 한 번씩 꼭 미국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 한국에 있는 국방부도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그 한국 군대로 지원한 사람들은 그래서 휴가를 6개월 이내에 이렇게 보내준다고 약속은 해요. 근데 군대라고 하는 것이 그 사병이 자기가 그거 다 일일이 얘기하면서 휴가 받을 수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몇 번 제 아들이 이렇게 6개월 이내에 미국 돌아오는 것들을 며칠씩 이렇게 어겼어요. 이민 담당자가 그 문제를 걸었어요. 네가 왜 제때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았느냐와 더불어 네가 왜 한국 군대를 갔느냐. 이게 미국 이민관이 한국 군대를 가는 걸 뭐 이해할 수가 있어야죠.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떨어졌다라고 말하는데 아빠 나 떨어졌어 라고 하는 그 말에 내가 우리 아들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 전화로 느껴지는 그 느낌은 저에 대한 원망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나를 한국 군대를 보냈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하나님께 우리 아들과 상관없이 하나님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내 아들 꼭 군대 보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애가 어릴 때부터 너는 한국 군대 갔다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과 동의 안 하고 하나님께 서원할 때는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본인이 너무 은혜 받아서 자식에 대해서 함부로 서원하시면 안 돼.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애가 얘기를 하는데 진짜 하나님께 무슨 원망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아시는 것처럼 그 시민권 한번 떨어지면 그 다음 시민권 하면 5년 지나야 돼요. 그 애가 뭐 이제 뭐 ROTC가 안 되든지 이 모든 것들은 다 끝난버린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 새로운 길을 여시겠지. 뭐 ROTC가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는 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뭐 다른 계획이 있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며칠이 지난 다음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아침 7시 20분에 전화가, 교회 전화가 울렸어요. 제가 전화를 받았죠. 제 아들이 넣은 서류에 아버지는 뭐하냐, 아버지는 어느 교회 목사다, 뭐 이게 다 적혀져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제 아들을 떨어뜨린 이민관이 교회로 전화를 한 거예요. 네가 그 아이 아빠 맞느냐, 네가 그 교회 목사 맞느냐, 그리고 나한테 추가 서류를 넣어 보내라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기 때문에 이게 감동이 안 하나 보고 남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나 본데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예요. 이민관이 아침 7시 20분에,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이 사무실에 가서 전화를 한 게 아니에요. 본인 개인 전화로 갖고 뒤져갖고 전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침 7시 20분에 거기서 교회 전화 오는 거 그거 받을 일도 거의 없어요. 그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내가 했다라고 얘기할 것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만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근데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면 교만해지든지 아니면 절망하든지 고통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께 의지하며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끌고 오는 자석이라고 그래.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 너무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신도, 이방 왕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십자가에서 울부짖는데도 귀 막으시고 인간 구하겠다고 그 아들의 죽음에 철저하게 침묵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조금은 좀 멋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은 더 좀 여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조금은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왜 똑같이 행동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러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데. 내일 감사절인데요, 아침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그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돌아봅니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셨던 흔적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씩씩할 때는 같이 걸어가셨고, 우리가 힘들어 지쳐 쓰러질 때는 우리를 업고 가셨습니다.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 기억해야 앞으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 의지하며 갈 수 있습니다. 꼭 뒤를 돌아보아야만, 내가 과거에 어땠는지를 기억해야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때마다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의 기도로 올려드려야 하나님 내 손 꼭 붙잡고 가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셨던 사건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갇혀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동행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아버지를 이끌어 가셨던 그 흔적 하나하나들, 미국에 올 때의 그 과정들,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였던 아버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는데도 눈 감고 아파가셨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끌고 가셨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거 기억하며 절대로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서 예레미야 주니가 교만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나와 우리 집사람이 교만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교만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 우리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교만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디아라 캐럴랄레스, 데라기를 날레스, 아디아라 캐럴랄레스, 데라기를 날레스, 데라기를 날레스, 데라 캐럴랄레스, 데라기를 날레스, 아디아라 날레스, 데라기를 날레스, 데라 캐럴랄레스, 데라기를 날레스, 데라기를 날레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데라 캐럴랄레스, 데라기를 날레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면 아버지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시면 하나님 아버지 거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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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열심히, 아버지, 아버지가 닫으시면 열재가 닫을 재가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몰랐으면 어떻게 했을까 두렵기조차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때 도와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유일한 주권자가 되시고 유일한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지만 이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해를 만드시고 동에서 해를 뜨게 하시고 서로 지게 하시며 바닷물에 소금물을 풀어놓으셨고 우리로 서서 움직일 수 있도록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의 계절입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며 추수감사절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내 인생을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